돌 빼는 거야? 밥 만들려고? 와, 아주 예쁘게 해놨네. 어? 오한마루? 오한마 있어? 안마들이? 아, 힘들겠다 그거. 어떤 거? 어떤 거 거기 있어? 아, 있어? 힘들겠다. 우리 형이요, 여기다가 밥 만들어준다고 지금 이렇게 물 내려가게 다 해놨고요. 여기다가 텃밭을 가꾸려고 준비 중이에요. 아주 멋지게 해놨어요. 저 밑에는 미나리깡도 만들어놨어요. 와, 아주 멋지게 해놨네. 뭐 연못 써도 되겠다. 고양이 다 잡아먹어? 와, 진짜 아주 잘 해놨다. 확실히 솜씨 좋은 우리 맥가이버 형이에요. 아, 담배는 몸에 해롭습니다. 금연하세요. 저기다가 돌을 지금 다 뺐어요. 다 빼가지고 상추바, 채소, 그런 거 각종 야채들을 심어서 먹으라고 오늘 쉬는 날 이렇게 일을 해주고 있어요. 우리 쌍둥이 형. 아이고, 고맙네. 형아! 형아, 이거 봐봐. 아니, 아니, 이거 봐봐. 사랑해. 안 닮았죠? 저하고 쌍둥이에요. 이란성 5분 차이. 벌써 찍혔어. 저번에도 찍혔어. 자, 우리 구독자님, 잘생긴 우리 형님 보여드릴 거요. 전 얼른 짐 달래러 가야 돼요. 사료 달래러. 형 갔다 올게. 봅시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구독자님. 뭐? 언뜻 얘는 여기 올라가는 걸 좋아해. 바위. 얘가 지금 무슨 사파리인 줄 알아요? 맨날 여기 올라가 누워 있어요. 형아, 오빠지? 오빠 갔다 올게. 집 잘 지켜. 알았지? 네 여기 대장이야. 그치? 갔다 올게. 봐봐. 야, 좀 가게. 좀 나와봐. 자, 이제 이걸로요. 이걸 또 침 날려야 돼요. 와. 택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. 엄청 많이 올랐어요. 아이고, 쟤는 그냥 맨날 지붕에 올라가서요, 여기 담 넘으려고 하듯이, 아, 저놈 새끼 또 나오려고 저기 지붕에 올라간 거 봐. 빠삐용. 왜냐면요, 얘네들이 괴롭히거든요. 산모도 있고. 왜냐면요, 집을 옆에 놨더니 담 타고 나오더라고요. 그 집을 가운데다 놔뒀어요. 집을 가운데 놔뒀더니 이제 못 나와요. 근데 더 웃긴 게 사실 있어요. 안 나오니까요. 어디로 나오는지 알아요? 개구녕 만들어서 개구녕은 이 새끼들. 여기 바위 보시죠. 땅 파가지고 밑에 나오는 거예요. 여기도 막았더니 또 엊그레 돼가지고 여기에 막 여기 벌려서 여기 머리만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이것들이요. 야야, 또 싸워. 안 돼. 어? 맨날 싸워. 아, 야, 야, 새끼, 야, 민 새끼야. 누구야? 얘가. 아, 맨날 까딱하면서 싸움. 얘네, 야! 얘네, 얘 격리시켜야겠어. 너! 야! 아, 산모야. 얘 좀 교육 좀 시켜봐, 산모야. 까딱하면서 얘들 싸움 붙이고, 그래, 혼내켜. 왜 자꾸 그러냐고, 좀 혼내켜. 그만 좀 싸우라고, 산모야. 저 깽이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아, 바위 돌짝이 빼려고. 아. 바위 돌 뺀다고 저러고 있어요. 아이고, 고생하네. 들켰어. 아이고, 큰 것도 빼는 거 봐. 시원시원하게 빼네. 참한 새색시를 구합니다. 저 우리 형 혼자인데요. 참한 새색시 어디 안 계실까요? 일 잘하고요. 진양. 바라기야, 바라기. 한 사람만 보면서 하는 남자인데
좋은 분 계시면 연락주세요. 일 잘해요. 사람 성격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우리 형이라서 그렇지만 참 좋아요. 칭찬하면 참 잘해. 일단 저희 형은요 칭찬에 약해요. 저도 그래요. 칭찬 그래 밥 먹었으면 뛰어 놀아야지 또. 거기 또 애들아가 빠지면 어떡하려고 물 먹는 거야? 에휴 이런 새끼들. 언제 산 우리 구독자님께서요 물건을 한가득 보내주셨어요.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와요. 게지도 주문했는데 아 게지도 그 큰 것부터 보내주시고 물건 먹을 거 뭐 통조림이 뭐야 이런 것도 보내주고 계속 보내주신대. 한 분이신데 아 우리 전주 사시는 분이 물건이 또 왔어요. 저희 여기까지 택배가 안 오기 때문에 밑에 아는 지인 그 가게에다가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글로 왔어요. 택배 글로 왔는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지금 싣고 왔어요. 이게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. 안 넘어가 보이시죠? 우와 이거 끌고 가야 돼요 집까지. 거기다가 놓고 갔다가 또 오세요. 이거 한 번에 무리야. 조심히 가요. 조심히 가요. 조심히. 전주에 사시는 미애니 미애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야 진짜 이 정도면 엄청 맛있었어요. 이건 뭐지? 이건 뼈다귀구나. 이건 뼈다귀에요. 뼈다귀 이거 회사 어디 대기업에서 사점 받은 거 아니에요. 와 진짜 많죠. 이거 쇠고기와 통조림, 댕댕이들 통조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, 여덟 박스 왔어요. 어, 얘는 좀 다른 건데 얘는 좀 다르다. 와,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. 와, 이렇게 있구나. 이렇게 있는 드러니 것도 있어요. 얘도 쇠고기 치즈래요, 치즈. 아니, 세상에 아니 미애님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서 어떡해. 와 얘 한번 열어볼게요. 얘 뭐지? 아 밥그릇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밥그릇도 보내주셨어요 얘들. 와 되게 고급스럽다. 와 아 달고 있네. 아니 세상에 이건 뭐 진짜 어떻게 하냐 됐어요. 자, 이렇게 놓고 밥을 주는 건데 이건 뭐지? 이건 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놔놓고 이렇게 댕댕이를 밥 먹는 밥그릇 용도예요. 이게 논나트 조절이 될 것 같아요. 발만 빼면 바닥에 놔도 될 것 같아요. 자 일로 이거 먹어보자. 손으로 풀어서 미지근 물에 풀어서 주려고 하더라고요. 먹어봐. 풀어졌으니까 먹어봐.
맛있어? 잘 먹네. 잘 먹네, 우리 산아. 먹기도 잘 먹어요. 아, 확실히 밖으로 저기 있으니까 편하네요. 한쪽은 물, 한쪽은 밥. 정말 우리 아이들 개선에 돈 주시는 우리 전주 위에 우리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해서 전해드립니다. 우리 아이들 너무나 먼 곳에서 우리 댕댕이를 먼 곳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전달까지 해주셔서 너무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. 왔어? 아이고 왔어 우리 산아. 아이고 저렇게 뛰어놀고 하는 모습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아. 많은 아이들 다 풀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부담이가 제가 제어를 못해요. 동네 마을 밑에까지 내려가니까 산 깊숙이 올라가면 또 늦게 들어오고 하루는 이 아이들 오전 오후만 나눠서 풀어줘야 돼요. 아 정말 이렇게 선물 많이 받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왜 마음이 우울하죠? 뭔가 너무 감격이 좋아서 제가 지금 너무 기뻐서 아 표현이 안 되네 지금. 얼굴 표정 관리가 적응 안 되고 있어요.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본 지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제가 사료 보냈을 때요, 뭐 좀 해주세요. 이런 게 말하기가 제가 어려워요. 소심한 남자 대형입니다.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, 이것까지 보내주시고, 부장님, 예수님께 더 먹어라 그래. 먹자. 먹는 것 같아. 먹는 것 같아. 거기서 먹는 것 같아. 좀 빨아. 좀 빨아. 그래. 많이 먹고. 기분 차려, 애기야. 그치?